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자, 제목이 무슨 등기죠? 두 번째, 가등기가 뭔지를 알고 시작해야지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가등기, 또 살다 보면 또 가압류, 가처분 뭐 이런 말들이 있어. 그 쓰리가라고 그래. 쓰리가 세 가지, 가등기, 뭐 가압류, 가처분 있죠. 그런 걸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상대방 인간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가압류, 가처분은 지금 관계없고 무슨 등기요? 가짜가 임시가짜야. 그럼 가등기 반대말은 뭘까요? 네? 등기? 세 글자. 본등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등기는 전부 다 무슨 등기예요? 본, 중국 등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어. 본등기를 할 수 없는 처지가 있을 때 그때 임시로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예를 들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자, 매매한 날짜가 현재야, 현재. 근데 현재 뭐 할 수가 없어요? 본등기 할 수가 없는데 이 매매 계약 과정이 한 6개월이 걸려. 몇 개월? 그러면 이런 거 있었죠. 을이 첫 번째 매매해서 잔금을 주더라도 186점 뭐 하기 전에, 등기하기 전에 갑이 누가 돈 더 준다고 해서 팔아먹고 병이 가서 먼저 뭐 해버리면, 등기하면 누가 소유자? 등기한 자가 소유자로 했지.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현재는 아니지만 점점점점점점점점 먼 훗날, 장래요, 장래 을이 뭘 준다면, 아니 잔금을 준다면, 에? 을은 갑한테 뭐 요구할 수 있어요? 응? 해달라. 자, 골라보세요. 자, 앞으로 이런 말이 나온다. 뭐고 뭐다? 등청과 등신 나옵니다. 이거는 등기 신청권이란 얘기고, 요거는 등기 청구권 이야기야. 응? 그러면 잔금을 주게 되면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 어느 게 발음이 그나마 괜찮아? 이게나 이게나. 아셨어요? 무슨 청구권? 장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뭐 해달라고? 등기 해달라고. 응? 자, 이건 이제 채권적 청구권. 무슨 청구권? 그래서 이 장래에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 있잖아요. 등기 청구 있잖아요. 요것을 현재, 예? 임시로 등기 좀 해달라. 그게 뭐요? 가 등기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나중에 뭐 주고? 잔금 주고, 때 돼서 나중에 뭐 하면 돼? 본 등기 하면 되지 않을까. 또, 갑이 을한테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야, 요번 시험에 뭐 하면, 패스하면, 내가 이 아파트 줄게. 자, 이 갑의 마음속은, 예? 진심일 수도 있고, 또, 진심이 아닐 수도 있죠. 쉽게 해서 뭐,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네가 합격할 수 있겠냐? 빈정거리는 마음속일 수도 있어요. 근데 표시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패스하면 아파트 준다고 그랬잖아. 그럼 어른, 너 이게 진심이야 진심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 하수야. 네? 그때는 돌려서 이렇게 묻는 거야. 현재 보세요. 뭐요? 현재 달라갈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먼 훗날 비점 때 가서
장래 가서 뭐 하면 패스하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뭐 해달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 갑한테 제안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가등기 해줄래? 뭐 해줄래? 이때 갑의 답이 뭐라면? 알았어, 해줄게. 그러면 진심이 있다는 얘기고, 가등기 안 해준 뭐야? 응? 진심이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뭐 해준다면? 해준다면 좋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뭐 이거든 이거든 어쨌든 장래 무슨 권? 청구권을 임시로 하는 등기야. 그게 무슨 등기? 가등기. 그럼 이제 이쪽 거 가볼게요. 그럼 만약에 지금 등기부상에 갑구란에 무슨 나냐? 1. 갑이 무슨 권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 표시가 돼 있죠. 그럼 이건 무슨 등기야? 본 등기야. 근데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을을 위해서 무슨 등기 해줬어요? 을을 위해서 가등기를 해줬다. 말 그대로 이건 무슨 등기야? 가등기야. 그러면 등기부상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 갑의 본등기 순위는 몇 번? 1번. 을의 가등기 순위는 2번. 그러면 이 을은 나중에 뭐 하기 위해서? 본 등기를 위해서 이쪽이 무슨 상태에 있을 것이다? 빈 여백 상태로 있을 것이다. 지금은 뭐로 하기 때문에 전산이니까 여백이 없어도 나중에 뭐 하면 돼? 열어놓으면 되죠. 근데 이게 전산이 아니고 뭐일 때는? 숙이일 때는 반드시 밑에가 뭐 있을 것이다? 여백을 남겨놓고 하실 거란 얘기야. 그래서 현재 소유자는 누구다? 갑. 을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아직 뭐 하기 전까지는?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 자, 이렇게 해서 가등기 출발했는데 혹시 갑이 중간에서 갑이 병한테 파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매매해서 병이 가서 여기 수익권 취득할 수도 있죠. 왜 팔 수 있을까요? 소유자가 누구니까. 그럼 병이 무슨 권 취득했어요? 그럼 병의 소유권은 무슨 등기죠? 본 등기죠. 그래서 가등기 상태는 아무런 실질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요건을 충족해서 가등기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자, 본 등기하러 들어갑니다. 뭐하러 들어간다? 자, 본 등기하러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자, 끝까지 가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끝에 가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하늘을 쳐다본다, 땅을 쳐다본다. 결정하세요. 네?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네? 하늘에 뭐가 있어요? 이게 있죠. 뭐가 있다고요? 이 1, 2, 3, 4를 뭐라고 그래요? 무슨 번호? 자, 을의 가등기 순위번호는 몇 번? 그럼 본등기 하러 들어가면 본등기 순위 번호를 찾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찾아 먹어? 올라가서 이거 내려 쓴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어떻게? 본등기, 자, 번호는 빼고요.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소급한다. 됩니까? 그러면 이게 내려오는 순간 이 을의 본등기 순위는 몇 번? 2번. 그러면 같은 곳에 본등기가 소유자가 두 명 있으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등기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예 말소 됐습니까? 그럼 가등기는 뭐죠? 가등기 하면 순위가 있겠지. 그럼 나중에 요건 충족해서 본등기하러 들어가죠. 그럼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을 봐, 땅을 봐. 하늘에 뭐 있어? 번호 있잖아. 그거 내려쓴단 말이야. 그럼 뭐라 한다?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또는 본등기 순위는 뭐야? 가등기 순위로 뭐한다? 소급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가등기 된 부동산은 쳐다보지 말아라. 그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뭐된 부동산은? 가등기 된 부동산은 쳐다봐야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야. 자, 이게 본래 가등기야. 아시겠어요? 이 가등기를 이제 변칙적으로 활용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돈을 빌려야 됩니다. 돈을. 근데 돈을 빌릴 때 여유가 있으면서 빌립니까? 항상 돈은 급하게 빌립니까? 늘 돈이 없거든. 그러면 돈을 급하게 빌릴 때 은행 가서 빌리면 바로바로 줍니까? 시간 걸리니까 힘들지. 그래서 누구한테 가죠? 빌려주는 채권자한테 가죠.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앞에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응? 사채 권자, 권자들이 간다고. 그러면 채무자는 지금 무슨 상태에 있어요? 돈을 빨리 빌려야 되는 무슨 상태에 있어요? 거의 붕박 상태에 있습니다. 무슨 상태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가서 돈을 빌립니다. 이 돈 빌리는 계약을 우리는 소비대차라 한다. 무슨 대차요? 무슨 대차? 돈을 빌렸으면 무슨 대차? 돈 소비대차. 쌀을 빌렸으면 쌀 소비대차. 보리 빌렸으면 보리 소비대차. 밀가루 빌렸으면 채권은 돈 채권에 하나지 않는다. 그 얘기야. 근데 우리는 생각하는 건 맨날 뭐 밖에 없어? 이거 밖에 없어. 돈도 있고 뭐도 있다. 쌀도 있어. 시골에서는 쌀 10감을 빌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채권은 뭐에 하나지 않고 돈 채권에 하나지 않고 이런 채권들을 특정물 인도 채권이라 한다. 무슨 채권? 자, 어쨌든 보통은 돈이겠지. 가서 돈 1억쯤 빌리러 간 거야. 자, 채권자가 갑한테 얘기합니다. 담보가 뭐가 있습니까? 갑이 뭐예요? 이 토지 있습니다. 자, 시세가 이게 한 3억 정도가 됩니다. 얼마가 된다고요? 이 토지를 은행에 바로 집어넣어도요, 돈이 1억이 안 나와. 절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채권자가 갑의 궁박을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 훗날 돈 갚을 날짜 변제기 때 예? 예? 이때 뭐를 갚지 못하시면 이 1억을 뭐하지 못하시면 변제하지 못하시면 이렇게 제안합니다. 대신 물건으로 변제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변제요? 그럼 대물변제는 뭐 밖에 없어요? 저 토지 밖에 없어요. 이 토지로 뭐 할 수 있느냐? 약속할 수 있으면 물어봐요. 근데 생각하면 돈은 얼만데? 시세는 얼만데? 뭐 이런 도둑놈이 어디 있어? 근데 속으로는 도둑놈 하지만은 뭐야? 지금 돈을 당장 못 빌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러워도 뭐야? 웃으면서 뭐야? 예스. 속으로 뭐야? 도둑놈. 바깥은 뭐야? 웃으면서. 네. 고마워 안 고마워? 일단 고맙지. 그러면 예스를 하게 되면 그 돈을 만약에 빌려줬다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갚자면 약속했지.
이때서 이 을이 갑한테 달라라고 등기 청구권을 갖다가 뭐하면 행사하면 갑이 줄까 안 줄까? 줄 리가 없지. 저걸 2억에 팔아서 1억 남기고 1억 주겠지. 누가 3억짜리를 주겠습니까? 그걸 이 을이 A점 때 알아 몰라? 알지 몰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는 현재, 이쪽은 장래. 그럼 여기 장래 뭐 있어요? 여기 잘 봐. 지금 장래 뭐요? 등기 무슨 권? 이 등기 청구권 자체가 독립적으로 한 문제 나오는 문제예요. 무슨 청구권? 그러니까 장래 등기 청구권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 좀 해주시죠? 가등기 좀 해주시죠. 이때 갑이 노하면 안 빌려줄 것이고 예스 해야지 빌려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걸어놓고 출발한다? 그럼 저기랑 똑같잖아. 지금 밑에 이것만 없는 것 뿐이지. 에? 상황이 똑같잖아 지금. 빈 여백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이 채무자가 뭘 하지 않으면 아주 매정합니다. 바로 뭐 해버려요? 뭐 해버려요? 본등기 한다고요. 그러면 이 채권자는 쉽게 얘기해서 얼마를 빌려주고 3억짜리 토지를 뭐 한 거야? 네, 가져간 거지. 해도 뭐 한다? 그럼 여기 문제가 뭐예요? 여기 문제가 뭐예요? 응? 가 등기했죠? 그러면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이 가등기에다가 뭐예요? 담보. 응? 이 담보가 뭐냐면 안전장치를 붙여놨다 그 얘기예요. 뭔지 아죠? 그래서 무슨 담보라 한다? 그럼 이건 순수한 가등기가 아니지. 예? 담보란 말이야.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받았다 그 얘기야. 무슨 담보?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냐고. 아니 여기 돈으로 계산해 이거. 아, 무슨 또 형평성까지 뭐 이렇게 얘기해. 3억 빼기 1억 얼마? 너무하잖아. 그걸 뭐라고 그래? 네가 폭리 못이 있다고. 채권자가 폭리가 해도 너무하잖아. 그죠? 그렇다고 가등기는 절대 쓰지 말아라 이거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가등기가 됐을 때 이 채권자 폭리가 보이잖아 지금. 그 폭리를 막는 방법은 뭐야? 막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나와 있네. 아니 이게 얼마? 돈 빌린 거 얼마? 얼마? 폭리죠? 이 2억을 폭리시하면 안 되지. 막는 방법은 아니 2억을 주고 가져가라. 아니 폭리가 문제면 폭리를 막는 방법은 뭐야? 아 2억은 주고 가져갈 거 아니야. 제가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등기해서 본등기를 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본등기 하기 전에 국가가 나서는 거야. 잠깐 스톱 해가지고 여기서 뭐야? 여기서 뭐 한다고? 3억 빼기 1억 2억을 누구한테? 아니
채무자 등에게 뭐하고 지급하고 본등기하라. 그러면 이 2억이 뭐냐면 청산하고 가져가라 그런 얘기야. 뭐하고요? 가등기에서 본등기하기 전에 국가가 잠깐 스톱. 나머지를 뭐하고 원래 가격 빼기 빌려준 금액, 나머지 금액을 뭐해서 청산해서 이걸 청산금이라고 해요. 뭐요? 청산금을 누구한테 주고 채무자 등에게 주고 가져가라. 그럼 뭐가 아니다? 폭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뭐를 막기 위해서, 폭리를 막기 위해서 국가가 나선 법이죠. 폭리 막는 방법은 뭐죠? 가등기에서 본등기하기 전에 중간에 뭐하고 청산하고 가져와라. 그래서 청산 절차가 포인트다. 무슨 절차요? 자, 맨 위에 목적 들어갑니다. 목적. 이 법은 차용물을 반환에 관해서. 자, 차용물 반환. 여기서는 이제 돈을 반환하겠죠. 차주, 빌려 쓴 자가 차용물을 가름해서, 지금 돈이죠. 돈 가름해서 다른 재산권 이전할 것을 뭐 했을 때? 예약했을 때. 아까 제가 소유권 주는 것 예약했죠. 자, 그 재산 예약 당시 가액. 자, 재산 예약 당시 가액. 가로 묶으세요. 재산 예약 당시 가액. 지금 방금 전 얼마였어? 아니, 재산이 얼마냐고. 그 3억 썼고. 다음, 그 뒤에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 묶으세요.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 그러면 아까 얼마였어요? 여기 1억에다가 이자 있겠지. 어? 이자를 한 2천이라 합시다. 뭐라고요? 그러면 이 3억하고 어? 차용액 플러스 이자가 얼마야? 1억 2천이지. 그러면 이것이 이것을 초과하고 있어요. 아니, 거기 보라고요. 아니, 재산 예약 당시 가액이 얼마짜리고 3억이고 빌린 극세 이자가 1억 2천이니까 그 가액이 차용 이자 합산을 뭐하고 있어? 초과하는 경우 있잖아요. 자, 초과하는 경우 하나 묶으세요. 그럼 초과하는 경우는 뭐죠? 밑에다 두 글자로 폭리. 폭리 뭐라고요? 폭리가 있을 때 이에 따른 담보 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앞에 것만 기억할게요. 가등기죠? 자, 근데 만약에 초과하지 않으면 폭리가 아니죠. 그러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왜? 채권자 뭐를 막기 위해서? 폭리를 막기 위해서 한 거니까. 됐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1조 다음에 바로 저 12조를 갖다 때렸습니다. 자, 12조는 제목이 뭐죠? 12조 1항입니다.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뭐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 자, 거기 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 가로 묶으세요. 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 뭐겠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밑에 3조 있습니까? 3조 제목이 뭐죠? 4조. 취득이죠. 그럼 3조 4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거예요. 뭐에서? 3조 담보권은 다른 게 아니죠. 가, 등, 기. 그 다음 뭐죠? 청산, 본, 등, 기. 얘기하는 거예요.
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했지요. 가로 묶으시고 위에다가 이렇게 적으란 말이야. 가등기에서 뭐 하려면, 본등기 하려면 중간에 뭐하고 청산하고 본등기에서 소유권 가져가거나 아니면 담보 목적 부동산의 경매, 가름꾸세요. 담보 목적 부동산의 경매.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방금 전에 여기서 뭘 하거나 여기서 이거란 말이야. 이거 가등기해서 여기서 뭐해서 청산해서 이거 가져가거나, 응? 아니면 이게 귀찮으면 자신이 뭐한다? 경매해서 가져간다, 그런 뜻이야. 가등기 담보권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등기 돼 있으니까 본등기 하려면 뭐하고? 이걸 가져가거나 아니면 청산하기 싫으면 그냥 뭐해서? 경매해서 우선 변제받고 끝내거나, 둘 중 하나다 그 얘기야. 그러면 이 청산 절차가 무슨 절차가? 이 청산 절차는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가시밭길입니다. 무슨 길이요? 완전 가시밭길이야. 그러면 거기 12조 1항을 갖다가 설명하면 이거야. 자, 가등기 돼 있죠? 그럼 가등기는 나중에 사실은 뭐를 하기 위해서 가등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에서 쭉 해서 여기 뭐 하거나, 여기 예? 본 등기할 수 있어. 단 옛날 같으면 뭐 없이 청산 없이 바로 들어가서 폭리 취했지. 폭리를 맞으려니까 중간에 뭐하고 이 청산 이 절차를 거치라는 얘기야. 그러면 청산 절차는 어떻게 거치됩니까? 예? 그럼 첫 번째 청산금을 계산해야 되겠지. 뭘 계산해야 돼요? 청산금을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청산금을 뭐해서? 계산해서. 두 번째, 청산금 받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받을 자한테 뭐하고? 아니, 통지를 해서. 그 다음 일정 기간 지나서 뭐야? 뭐한 다음에? 청산금을 뭐한 다음에? 지급 해야 되는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이 과정을 적은 게 거기 3조 4조다 그 얘기예요. 몇 조고 몇 조요? 그럼 이건 뭐에 관한 얘기야? 청산 방법. 무슨 방법? 청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가정할 게 뭐냐면, 자, 갑이 이 부동산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근데 이 부동산에 A라는 사람이 등기된 전세권으로 먼저 들어와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전세금이 기재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겠죠. 이 사람 금액이 5천이야. 등기 돼 있어요 등기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이 돈이 필요하니까 을한테 뭐하고? 을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죠? 그리고 을한테 뭘 걸어줘? 가등기를 해줬단 말이야. 이 금액이 1억이야. 얼마야? 자, 그러면 이 A하고 을 봤을 때 설령 이자가 여기다 뭐 하더라도, 본등기 하더라도, 아까 여러분 기억나요? 기준보다 앞에 있으면 슈퍼라고 그랬지. 그럼 이 사람이 뭐 한다 하더라도 이건 슈퍼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쫓겨나 아니면 주인과 맺은 계약기간 끝까지 살고 전세금 받아가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을은 전세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줄 거란 말이야.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앞에 A 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 없어? 혹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까?
아니 뭐 못 들을 것도 없지. 자, 이 사람 계산해 봤어요. 이 사람 이래서 뭡니까? 5천 들어왔습니다. 얼마요? 그럼 적어도 이 사람 왜 들어왔습니까? 아니 모르면 안 되고. 설령 이게 뭐해도 본등기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부동산 가격이 응? 최악 경우는 뭐로 넘어가도 적어도 얼마 이상 나올 것이다. 2천이요? 얼마? 2억 이상은 나올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있어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면 돼, 안 돼? 그러니까 경매하니까 얼마 정도? 2억 이상 한 2억 5천 나올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예? 이게 만약에 6억이면 네? 60%면 얼마가 나와? 네? 이게 2억이면 그죠? 5억이면 3억이죠? 그럼 남들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그럼 이 사람 평가를 한 4억 정도 한 것 같아. 얼마요? 시세가 한 4억이야. 그러면 최저에서 60% 보게 되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그럼 충분히 자기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겠지. 그래서 전세권 들어간 거야. 그러면 이걸 놓고서 보면 이게 중심이면 이게 아까 똑같아. 이게 중심 있잖아. 본등기하게 되면 이 앞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앞에 있으니까 뭐 선순위 권리자. 그 밑에는 후순위 권리자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마치 아까 경락인이 중간에 서가지고 앞에 건 뭐하고 악수하고 뒤에 건, 그러면 본등기하게 되면 이건 인수하고 이건 뭐하는 거야? 소지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이런 부동산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청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산계산하려면 우리 무슨 금을 평가를 해야 돼? 청산금 평가해야 되겠지. 어떻게 평가해야 돼? 이거 이 부동산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에? 가액 빼기 일단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자신의 금액을 빼야 되겠지. 을의 금액이 얼마예요? 1억. 그 다음에 뭘 고려해야 돼? 뭐라고요? 왜 또 이자가 나와? 여기서는 이게 있으면 아니 이 금액을 여기다가 포함시켜야 된다. 포함시킬 필요 없다. 포함시켜야 되겠지. 왜? 이 사람이 본등기 하더라도 나중에 이 사람은 이 금액을 누구한테? 을한테 요구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을은 그 금액을 뭐 해야 돼요? 줘야 되니까 미리 계산해 놓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이거지. B가 했을 때는 아까 얼마 정도 했었는데 2억 4천인데 이 사람이 이 부동산 가격을 예? 이렇게 평가해버렸어요. 1억 8천이다. 지 멋대로. 누가? 주관적으로. 예? 지 멋대로 1억 8천이라고 얘기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청산금이다. 그런 얘기야. 무슨 금? 청산금 평가액을 계산한 거죠. 청산금 평가액이 얼마예요? 이게 1억 8천이면 3천밖에 안 나오잖아. 그럼 평가액이 얼마라고요? 3천이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3천이 평가가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금액이 3천이라고 예? 이거 받을 자한테
뭐 받을 자한테? 청산금 뭐 할 자한테? 받을 자한테 뭐 한다? 알려줘야 된다 그 얘기야. 자, 청산금 받을 자, 저기 사람이 네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 있고? 갑, A, 을, B. 선택하세요. 청산금 받을 자, 갑. 들어갑니까? 들어가 안 들어가? A. 네? 들어가요. 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B. 두고 계산하셔야 돼. 그럼 잘 보세요. 청산금 평가액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하고 누구야? 을하고 누구하고? 받을 자가 아니지.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야? 이 평가가 아닌 사람 아니야? 그럼 받을 자는 누구하고 누구야? 갑하고 누구다? 비란 말이야. 갑이 누구? 채, 무, 자 등이라고 표현하고요. 비를 뭐라 한다? 후순위 권리자라 한다. 자, 삼촌으로 평가가 돼서 갑이든 비든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옛날에 비가 평가할 때는 분명히 얼마 했었는데 얘가 얼마라는 바람에 졸지 못 받잖아. 다 받을 수 없잖아 지금. 또 갑도 불만이 있어 없어? 아, 옛날에 시사가 깨졌는데 완전 엉터리 해놓은 거 아니야 지금. 그럼 불만 있으면 불만을 터트려 안 터트려야 돼요? 터트릴 기회를 주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청산금 평가액하고 청산금 받을 자를 구별하셔라. 그럼 이제 조문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에 자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려면 자 거기 3조 들어갑니다. 몇 조요? 1항 채권자가 담보 계약에 따른 담보권 실행하여 담보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뭐하기 위해서는 취득하게 해서는 채권 변제기 후 4조의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뭐하고 통지하고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하는 날부터 몇 개월? 2개월이 지나야 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뭐 할 것? 통지할 것. 그럼 청산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여기 2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기간이요? 그러면 언제부터 2개월입니까? 묻겠습니다. 도달 나왔지? 뭐 기억나?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최, 상, 발, 승, 격, 발 아니면 무조건 도달. 이걸 어느 날 출제할 때 발송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또 막 신경 질려. 어른들 외워요. 어떻게? 아까 얘기했잖아. 기준 잡았잖아. 뭐 기억나요? 최상발, 승격발, 나머지 도달. 그렇게 자꾸 연습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도달이지. 도달 한 날부터 몇 개월이에요? 2개월. 2개월. 그러면 청산금 그죠? 뭐가 평가액이 뭐한 날로부터 도달한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 2개월. 이걸 무슨 기간이라 한다? 청산 기간이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4조 1항을 보세요. 4조 1항. 채권자는 3조 1항에 따른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뭐 해야 된다? 지급해야 된다.
이 경우 담보 목적 부동산의 선순위 담보권 등의 권리가 있을 때는 그 채권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선순위 담보권 등에 의한 담보된 채권액을 뭐한다? 포함한다. 자, 선순위 할 때 선자 빨간 걸로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면 청산금 평가액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했잖아 지금. 목적 부동산 뭐에서? 에? 가액에서 빼기 지꺼 지꺼 자신의 뭐요? 채권액과 그 다음 플러스 인수하는 누구야? 선순위 채권액을 뭐해서? 고려해서 한 것이 뭐다? 평가액이다. 그런 얘기야. 그쵸? 통지했죠? 그러면 평가통지를 누구한테 한 거야? 받을 자가 누구냐고요? 받을 자가 누구예요? 먼저 채무자 등이 있고 또 누구? 네? 후순위 걸 알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청산금도 누가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까? 계산하세요. 후순위 권리자가 먼저 받고 남는 거 채무자에 받아야 되는 거야.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 채권자 아니야. 그러니까 먼저 누가 받고 이 사람 받고 이 사람 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이해관계가 많은 거야? 후순이야. 그래서 청산금 받을 자는 불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12조 2항으로 가세요. 몇 항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순위 권리자. 후자 동그라미.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해서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목적 부동산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 원래 경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요. 저쪽을 뭐에 빠뜨려야지?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지 경매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후순위 권리자는 어디서 청산기간에 한정해서 자신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경매. 그럼 후순위는 어디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요. 무슨 기관에서? 후순위 권리자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중? 대기 중. 그럼 여기 누가 들어옵니까? 여기 누가 입장해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입장하죠. 그리고 뭘 보여줍니까? 청산금이 이만큼이다. 이만큼 보여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하고 가는 거야? 여기 길 있죠? 그럼 여기 보여주면서 가는 거야. 청산금이 이만큼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다 후순위 보니까 자기가 받을 수 있어 없어? 다 만족이야 불만이야? 근데 만족할 수도 있습니까? 어? 제대로 평가했어. 청산금이 아까 이게 아니고 뭐야? 2억이 나오면 만족이지.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는 만족할 때는 그분이 오신 거야. 누가 오셨다고요? 그분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돼요? 영접하고 모시고 여기로 가시죠, 이리로 가시죠, 이리로 나가시 됩니다 하고 안내해서 나가는 거야. 나가서 청산금을 지급한다. 어디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청산기간을 나가서 받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만족입니까 불만입니까? 불만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이야 그분 아니야? 그럼 문을 걸어 잠급니다. 만족 불만? 불만이죠. 불만일 때는 너 죽고 나 죽자. 어차피 못 받는 거라면 너 죽고 뭐야? 나 죽자. 요즘 엽총 가지고 막 사람들 막 죽어, 그죠? 근데 또 인터넷 보니까 전부 다 무슨 얘기야? 전부 다 돈 얘기야.
그 뭐 맞는 건 모르겠지만 결국 뭐야 거기 있다가 갑자기 갑자기 돈을 갖다가 거기서 뭐야 보상을 많이 받은 거야. 응? 형은 그 동네에서 계속 있었고 동생은 서울로 갔어.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상금 받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예? 동생 입장에서는 그 다 그걸 누가 봤다 형이 가져왔다는 느낌이 드니까 맨날 와서 뭐야 엄마가 준 것도 내놔라 이러는 게. 근데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주고 싶었지만 옆에 누가 있어서 옆에 누가 있으면 못 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쌓여가지고 결국 뭐야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청산금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으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지.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에 때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12조 2항이 그렇다는 얘기야. 그럼 후순위 권리자는 불만이 있으면 뭐 하는 거야? 경매하는 거야. 자, 12조 2항에 경매 있죠. 동그라미 하시고 그 밑에다가 경매될 확률을 계산해 봤어요. 응? 99.99% 몇 프로? 그걸 잘 기억해 놓기. 지금 12조 2항을 본 거죠. 네. 네? 그럼 뭐야 후순위 권리자가 뭐가 있으면 불만 있으면 뭐 한다? 경매하는 거 몇 프로?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이거 평가해서 여기 들어와서 얘한테 얻어맞고 경매될 확률이 몇 프로인데 이 길을 가면 바보지 그죠?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냥 저 길 가지 말고 자신이 그냥 경매하라. 뭐라고요? 12조 1항에 보입니까? 다시 가세요. 맨 꼭대기. 이 법은 아니죠. 12조 1항 있죠? 12조 1항의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선택에 따라서 3조에 따른 담보권을 뭐하거나 실행하거나 담보 목적 부동산 경매를 뭐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 첫 번째 경매는 누가 한다는 얘기야? 응? 가등기 담보권자가 한다는 얘기지. 밑에 2항의 경매는 누가 하는 거야? 그러면 방금 전에 이 길 가가지고 후순위가 경매될 확률이 몇 프로인데 99.9%인데 괜히 그 길 갔다가 얻어맞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뭐 하는 게 나아? 그럼 보세요. 조문 잘 보세요. 12조 1항 있죠. 둘 중 하나를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돼 있는 거야. 그리고 12조 2항은 예? 무슨 기간 내에서 후순위 권리자가 뭐가 있으면 불만 있으면 경매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12조를 기점으로 해서요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관련된 조문이 3조부터 11조까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예? 13조부터 몇 조부터 18조까지 돼 있는 거예요. 흐름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기억하는 게 좋겠지. 가등기에서 본등기하기 전에 하려면 뭐하라? 청산. 근데 청산할 때 에? 누가 키워드를 갖고 있는 거야? 후. 누가? 후순위 권리자가 불만 있어서 뭐할 확률이 높다? 그럼 지길 가 못 가? 못 가지.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뭐 하는 게 나을 것이다? 지가. 그게 빠르겠지? 그러면 사람이 네 사람이지. 몇 사람? 자, 흐름만 파악하면 돼. 이걸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왼쪽은 선순위 권리자가 있고 선순위 반대말은 뭐죠? 후순위가 있다.
그러면 선순위 후순위 판단 기준은 뭐 때문에 한 거예요? 뭐 때문에 가등기 담보 이따 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다 연결된 사람 누구죠? 누구예요? 채무자 등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있고요? 선순위 있고 그다음 뭐야? 후순위 있고. 이거 기준은 가등기 담보지. 밑에 채무자 등 있지. 그럼 채무 다 빚진 사람들이지.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청산금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하고 누구? 청산금 평가액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 누구? 목적 부동산 가격 빼기 가로 열고 자신의 채권액 더하기 뭐다? 선순위. 됐습니까?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누구하고 선순위 권리자가 한편 청팀 누구라고요? 둘이 청팀이야. 다음 청산금 평가를 한 다음에 통제해야 되지. 누구한테 통제한다? 받을자한테 통제한다. 받을자가 누구? 예? 채무자 등하고 뭐야? 후순위 권리자. 무슨 팀? 백팀. 결론. 청팀 이겨라, 백팀 이겨라. 가등기 담보는 이거 기억하시면 돼. 결론. 쓰세요. 왼쪽. 빈 여백 있습니까? 왼쪽은 누구다? 선순위. 저쪽 반대편은 후순위. 중앙에 누가 있어요? 가등기 담보권 있죠. 밑에 누구 있다? 채무자 등. 청팀 이겨라, 백팀 이겨라. 청팀은 누구하고 누구다? 가등기 담보권자와 선순위 권리자가 청팀이지. 왜? 청산금 평가는 목적 부동산 가격 빼기 가등기 담보권 자신의 채권액과 플러스 인수하는 선순위. 그러면 백팀은 누구야? 청산금 받을 자 누구? 후순위 권리자 채무자 등. 자, 이것을 프린트물 아까 12조 2항 후 있습니까? 동그라미. 다음 4조 1항에 선 동그라미 했었죠. 그 두 가지를 연결하세요. 몇 가지요? 두 가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선순위는 누구랑 편먹고 후순위 권리자는? 그래서 맨 꼭대기 위에다가 가담법 나오면 맨 꼭대기 위에다가 청팀 반대화살표 백팀 기억하시면 되겠죠? 흐름 말씀드린 거야. 그래서 가담법은 12조를 딱 기준 잡아놓기. 청팀이 누구예요? 선순위 권리자랑 가등기 담보권자가 한 팀. 청산금 평가액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죠. 다음 받을 자가 한 팀이지. 누구? 후순위 권리자랑 누구? 채무자 등. 자, 그렇게 해서 가담법을 일단 흐름 기억하세요. 그러면 주택 상가는 뭐 했었어요? 슈퍼 이다 아니다 결정하면 되겠죠? 가담법은 청팀 백팀. 네 사람 쓰면 돼. 선순위 후순위 가등기 담보 후순위. 됐죠? 청팀과 백팀 기억하시고요. 네, 가담법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식사하시고요. 2시 40분까지 오세요.